예, 안녕하세요. 녹이입니다. 예, 오늘은 6월 30일이에요. 예,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제 새로 집 정리는 아니죠. 짐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. 지금 보시면, 지금 보시면 그전에는 좀 공간이 아예 없었어요. 예, 더 이상 게임을 놓을 자리가 없었거든요. 그래서 아무튼 자리를 만들어서 이쪽에 더 넣으면 되고, 지금 원래 이쪽도 지금 한 칸이 완전히 비어 있는 건데, 예, 원래는 요 위에 있었던 겁니다. 근데 지금 이쪽으로 내린 거예요. 뻥 뚫려 있어가지고. 그래서 자리를 만들려고 하면 이 박스, 맥스페인 이3 박스를 위로 올리고, 여기에다 또 게임을 넣으면 돼요. 게임은 한 칸당 80개, 아니요, 22개니까 88개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여기 한 칸하고 여기 좀 남아있다. 여기도 뭐 기타를 좀 놔둔 거니까, 예, 뭐 아무튼 조금 그전보다는 유도리가 생겼어요. 자리가 도저히 이제 게임을 놓을 자리가 없었었는데, 지금은 어쩌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. 여기도 지금 다른 거 그냥 넣고, 비어 있는 칸은 조금 다른 것도 놓고 그랬어요. 예. 뭐 어쩔 수 없죠. 아무튼 이쪽은 지금 이제 뭐 나름 정리해도 워낙 뭐 이제 개수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. 빽빽하게 이제 들어온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쪽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. 예. 이쪽이, 아유, 문을 닫고 해야 되겠네. 예. 이쪽이 지금 기존에 뭐좀 빼곡하게 있던 데를 조금 요 피규어 통도 놔두고 다크 소울 2 그리고 뭐 킬존 박스 DVD 여기 위는 DVD 밑에는 뭐그 블루레이들 예, 블루레이랑 뭐 그냥 이것저것. 예. 이쪽이 전보다는 뭐 전에 영상하고 비교를 하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. 좀깨더 깔끔하게 정리되었어요. 칸도 좀 이런 데 많이 남고, 여기도 빼곡했었거든요. 여기도 남고, 여기도 남고. 뭐 사실상 뭐 블루레이 게임 CD 놓으려고 하면 이쪽에도 더 놓을 수 있어요. 예. 그래서 블루레이 칸이 한요 정도. 예. 그리고 저 안쪽에 지금 전에 되게 지저분했었는데, 이거는 와이프가 베란다 쪽을 치웠어요. 뭐 저는 거의 손은 여기인지 여기는 좀안 됐고, 예. 아무튼 여기도 많이 정리가 됐다. 예, 뭐 그래서 일단은 집 정리가 됐습니다. 예. 뭐 이건 개수가 많은 거라 공간을 내긴 했는데도 많이 장소가 안 남네요. 지금 이 칸이 비어 있는 칸이에요, 지금. 예. 지금 맥스페인 3, 이 게임하고 이게 피규어, 스페셜 에디션이 이 피규어 멋대가리 없는 거 하나 들어있거든요. 그 박스를 지금 갖다 놓은 거라. 뭐 아무튼, 요렇게 정리가 됐습니다. 뭐, 기존에, 올렸던 영상하고, 뭐저 나름대로 비교나 히스토리를 보기 위해서 만들었던 영상이라 뭐 일단 간단하게 올립니다. 예, 그러면 다음에 또뭐 이사를 가거나 짐 정리를 새로 하면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. 안녕.